내 실수였어. 내가 준 작지에 그렸길래 우리 건 줄 알았지. 쇼핑몰은 사먹이가 몰래 디자인 빼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, 내가 회사에 가서 다 얘기할게요. 사먹이도 끌고 가면 되잖아요. 당신이 아니라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말할게요. 서유진 씨는 털끝 하나도 몰랐다고 내가 다 얘기한다니까? 이래도 안 돼요? 무릎 버리는 게 이렇게 쉬운 사람이었어요? 그랬구나. 그런 자존심이라서 그렇게 쉽게 도둑질도 하는 거구나. 도둑질? 그래요. 나 먹고 살려고 남의 옷 100개 다 파는 짓 참 많이 했어요. 이번엔 아니야. 당신 옷을 내가 그럴 리 없잖아. 실수였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. 내 옷은 이미 죽었다고. 내가 다 설명할게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, 내 옷은 이미 죽었다고. 미안해! 미안하다고! 정말 내가 잘못했다! 그렇다고 나 싫어하지 말란 말이야. 들어와요, 서진 씨. 저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선 충분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죠? 우리 회사 손해가 아주 막심해요. 서유진 씨가 디자인을 빼돌리는 바람에 신상품 라인 하나가 피했다는 거 알긴 압니까? 디자이너들 모두 밤을 꼴딱 샜어요. 빼돌리다뇨. 그런 일 없습니다. 아시잖아요. 제가 얼마나 소피아에 남고 싶어 했는지.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서유진 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. 이렇게 된 이상 소피아에서 서유진 씨를 더 이상 디자이너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. 그만 나가봐요. 책상은 이미 정리해놨을 거야. 그대가 좋아한 옷을 입고서 거리를 걸어요. 우연이라도 날 마주친다면 날 버린 걸 땅을 치며 후회하라고. 나만 사랑해줄 누가 봐도 좋은 사람.
파리로 다시 돌아가요. 그런 다음에 돌아가서 냅다 멋진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. 유진 씨도 이렇게 근사한 데서 나중에 패션쇼도 해야죠. 날개가 없으면 날개가 자라도록 하면 되잖아요.